다음 분도 사연 한번 볼게요. 아, 팬이신가 봅니다. 한국경제TV에서부터 꾸준히 시청한 팬입니다. 며칠 전 경제전쟁 꾼에 나오시는 걸 보고 너무나 반가웠답니다. 내용이 두루뭉술해서 채택이 될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안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대표님은 부동산이 언제쯤 다시 좋아질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TV방송은 언제쯤 생방송 출연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하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생각보다 진행이 더딘 듯한데 내년에도 이어질 건지 좀 더 좋아질 건지 예측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포괄적인 것 같긴 한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꼭 대표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질문 내용을 또 게다가 정리까지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1번 부동산이 언제쯤 다시 좋아질 건지 2번 방송은 언제쯤 생방송 출연하실 건지 3번 재건축과 재개발이 생각보다 진행이 더딘데 내년에도 이게 이어질 건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질 건지 세 개 다 간략하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언제쯤 다시 좋아질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기준금리는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가 분기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시기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좀 환율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아마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한 2, 3월이면은 저는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출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내년 2월이면은 아마 멈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변곡점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뭔가 시장이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2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금리 빠른 2분기 네. 예,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저는 뭐 내년 한 2, 3월부터는 반등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정부의 어떤 완화 정책들도 계속 나올 거고요. 추가 발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금리도 이제 지난번 같이 미국 금리도 또 강폭 행보를 보이지 않을 거고 미국 금리도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멈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2, 3월이 더 시장이 조금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나 상반기에 이제 금리 결정이 좀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방송은 언제쯤 생방송을 출연하실 계획인지 이 부분은요? 네, 제가 방송을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사실은 뭐 결정된 건 없지만 네.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이 1월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한 1월달부터는 다시 방송을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TV 프로그램에? 예. 네. 그래도 유튜브는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유튜브는 뭐, 유튜브대로. 방송은 이제, 제가 안 나오니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네. 한번 얼굴을 좀 비칠 겸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녹화 방송 통해서 보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질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뭐 이렇게 더딘 흐름이 이어질 건지 아니면 좀 더 좋아질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쨌든 규제는 계속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지금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는 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침체가 돼 있어서 지금 계속적인 규제 완화가 시작될 거고 그리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22년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의 어떤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2023년부터는 각종 완화 정책으로 이제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어쨌든 아파트도 조금 재개발에 비해서는 속도가 늦을지 모르지만 아파트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12월 달부터 좀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좋아질 거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둘을 갖다가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우리는 그런 틈을 타서 빠른 시간 내에 입지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리가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지만 네. 심리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한순간에 또 사자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져서 제 방송을 오래 봤던 분들은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네. 지금부터라도 빨리 뭔가 움직이셔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많이 잘 봐놓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명확하게 질문 세 가지나 주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실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네이버 폼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운 코너가 왔네요. 부동산 타임머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